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앞에서 뭐 설명을 했겠지만 도체, 뭐 아니면 뭐 부도체, 절연체라고 하죠?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배웠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은 전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하지, 이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줄 수만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것보다 덜 주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전류를 보낼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 스위칭이라고 그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런 작업인데 그게 반도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 옛날에는 규소로만 박혀 있거나, 이해갔어요? 아니면 점화능이라는 걸로 박혀 있거나 한 가지 종류로만 박혀 있었던 게 옛날 반도체였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수 반도체 혹은 고유 반도체였다. 자, 그러면 규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4족짜리였었어. 14족이란 원자과 전자수가 4개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양공이거나 전자가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될 거야.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그러진 않고요.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공만 있는 거와 전자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전류가 좀 덜 흐르겠죠? 근데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만 생각해주게 되면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류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쨌든 이런 순수 혹은 고유 반도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지만 전류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걸 쓰지 않게 되었어. 이해하세요? 역사가 그래요. 자,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양공이나 자유전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았다. 순수, 즉 고유 반도체는 조금 단점이 좀 많이 보였다.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봉이 좀 더 있는 놈이거나 전자가 좀 더 많은 원소를 섞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섞기 시작한 게 뭐냐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양봉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자가 좀 더 많은 거, 한마디로 14족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전자가 좀 더 많은 거는 15족짜리일 거고 양봉이 좀 더 많은 건 전자가 부족한 13족이겠지. 그래서 13족과 14족을 원소를 좀 섞는 거예요. 섞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우, 약받았네. 맞아요. 자, 그러면 순수한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이게 전도띠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었어. 물론 쟤는 내가 좀 넓게 그렸는데 이게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러면 양봉은 전자가 부족한 몇 쪽이냐면요, 13족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자가 좀 더 많은 거 있죠? 15족. 얘는 15족이에요. 자, 그러면 양공이 가지고 있는 13족 불순물을 넣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 상황인지 보여줄 거고, 전자가 좀 더 많은 15족을 넣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됐다 쉬워요. 자, 13족의 불순물을 넣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노란 색깔로 표현해볼게요. 13족은 양공이죠. 예. 자, 양공이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빈 공간이죠. 그렇죠. 빈 공간인데 이거예요. 띠 간격이 생각보다 넓어요. 예. 반도체 여도 넓은데 이게 뭐냐면 원자가 띠 쪽 있지. 예. 원자가 띠 쪽에 지금 요 껍질이 전자 껍질? 네. 여기다가 불순물을 넣어준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여기에 그러면 뭐가 있을까? 양봉이 있겠지. 예. 그러면 전자가 여기를 채우러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한 번에 가는 거보다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게 가장 좋겠지. 그렇겠죠. 그런 역할로 불순물을 첨가를 한 거야. 네가 지금 기억할 거 뭐냐면, 아, 양봉이 좀 많은 13종의 불순물을 첨가를 한다는 거는 원자가 띠에 좀 더 가깝게 원자가 띠에 가깝게 넣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갔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전자가 좀 더 많은 15족의 불순물을 넣는다는 개념은 전도 띠에다가 추가로 가까이 넣어줬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일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 예. 이해갔어요? 네. 어디에 가깝게 들어가는지를 아셔야지만 얘가 몇 쪽? 양공인 13족 원소를 불순물로 넣어준 상황인 거고 얘는 전자가 많은 15족의 원소를 넣어준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자, 나중에 배울 건데요. 양공이 많은 13족 넣어준 거를 파스티브 플러스이기 때문에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게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예요. 기억나죠? 이게 다 이 원리예요. 원리가. 일단 그런 걸 배웠나요? 확실하게 이해하시죠? 이 원리까지는 설명 안 했지, 통합과학. 예. PN 반도체 배웠었나요? 배웠어요. 배웠구나. 다이오드 배울 때. 기억 안 난다. 니네 신소재 배울 때 배웠어.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나죠? 이해는 가시죠? 아니, 뭔 얘기인지. 그래서 C간격 사이에다가 새로운 에너지 주니를 삽입하는 거와 똑같다고 지금. 어때요? 이해 잘 가시죠? 네, 쉽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P는 13조 원자가 뒤쪽에 N은 15조 중력 쪽. 아이고 이것만 아는 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괜찮나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반도체가 두 가지가 나오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쌤이 아까 너무나도 잘 말해준 것처럼 P형 반도체는 파스티브라 양공이 많은, 즉 14족 기준으로 봤을 때 양공이 많다는 얘기는 전자가 부족한 몇 족? 13족. 알겠죠? N형은 전자가 좀 더 많은 15족. 괜찮나요? 그래서 P형 반도체는 13족에 해당되는 금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15족이기 때문에 인, 질소, 비소, 안티모니 이런 것들이 있다. 저 다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솔직히 금소, 알루미늄은 알잖아요? 아, 뭐 알죠. 이거는 솔직히 주기율표 외우는 그 20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인하고 질소도 20개 중에 하나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건 알겠죠. 밑줄 긋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안 나와요. 됐어요? 자, 양공이 생긴다, 이건 패스. 전자가 남는다, 이것도 패스. 왜요?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아. 자, 그러면, 봐봐요. 이런 그림. 아까 우리 고유전 그 반도체에서 나왔던 그림이죠? 예. 이거 자세히 보시면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 보여요. 이거 하나 부족한 거 보여요. 이게 구멍나있죠, 이게. 예. 이게 파스티브. 이거는 지금 전자가 하나 더 있지? 예. 네거티브. 근데 왜 네거티브, 왜 파스티브지? 네거티브는 마이너스고, 파스티브는 플러스니까. 양공. 파스티브가 플러스의 의미예요? 네, 파스티브가 긍정적인 파스티브. 네거티브.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을 때 플러스라는 개념이에요. 아, 네거티브는 마이너스죠?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얘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고 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쉽게 말하면 전류는 누가 흐르게 만든다? 양공이 흐르게 만드는 거고 파스티브. 그리고 얘는 전자가 흐르게 만든다. 네거티브니까. 그리고 밑에도 말했듯이 쌤이 말했죠? 양공은 전자가 넘어가기 위해서 도약전도 보여요. 자,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점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전자를 준 거라서 전부 뒤 가까운 곳에다가 띠간격 사이에다가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야.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와.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를 좀 배울 건데요. 자, 여기서는요, 뭐냐면 다이오드를 좀 배우셔야 돼요. 자, 파스티브하고 네거티브를 섞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말합니다. 네. 자, 방금 배웠던 P형 반도체와 방금 배웠던 N형 반도체를 붙일 거예요. 예. 붙여서 하나의 어떤 다이오드 반도체를 만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어요. 예. 자, 붙이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건데, 자,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는 에너지를 좀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양공은 에너지가 좀 적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전자가 양공으로 채워주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지금 네거티브라 전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파스티브라 양공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붙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접합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양봉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붙어있는 부분이 접합면인데, 자, 접합면 얘는 좁죠? 그렇네요. 접합면 굉장히 넓죠? 그렇네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접합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전자가 양봉에, 양봉이 빈자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빈자리 양봉을 채우러 갑니다. 네. 그럼 채우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얘는 열심히 채우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예. 그러면은 접합면이 좁아요. 예. 근데요, 얘는요, 양봉을 채우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플러스가 전류가 흐르고, 여기 마이너스죠? 네. 그럼 전류는, 자, 이것도 알아야 돼. 봐봐. P형이지. 네. 무조건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방법은요, 전자가 여기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거든? 근데 네. 마이너스가 전자가 지나가는 거 알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딱 연결했어.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랑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지? 예. 그 여기 있는 전자를 밀어 안 밀어? 밀겠죠. 밀면은 전자가 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반대여가지고 안 흐르는 그렇지. 반대여서 안 흐르는 땡기니까. 그치. 얘는 오히려 전자 일로 땡기니까 지금 양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빈 공백기가 길어요. 그걸 접합면이라고 읽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접합면이 너무 커가지고 통과를 못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렇지, 안 흘러요. 그럼 왜 써요? 다이오드는요, 스위치라고 했어, 안 했어? 됐나요? 응. 스위치.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게 회로가 있어. 아, 뭔지 알겠다. 쓸 때는 이렇게 탁 켜서 저렇게 하고, 안 쓸 때는 꺼서. 그렇지, 하고. 그렇지. 이 스위치에 따라서 회로 연결하는 선 자체를 이쪽으로 흐르게 만들고, 이쪽으로 끄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스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저 두 개를 이렇게.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우리가 쓰는 스위치 관련된 거 있지, 온오프 다 저원리 다 써 있어, 다 있어. 저원리 줄은 몰랐다. 저원리예요. 오, 신기하네요. 이거 신기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 이 장치를 바이어스라고 한다고 해요. 네.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거, 이런 장치를 바이어스라고.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다 들어있다고. 이게 다 바이어스야. 여기도 바이어스. 네, 다 있어요. 스위치에 관련된 거는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 네, 다 있어요. 모든 스위치.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바이어스를 순 방향이라고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역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온오프죠? 내가 온에다가 딱 걸었어, 만약에.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순방향 바이어스에는 전류가 흐를 거고, 네. 오프를 하게 되면 역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를 텐데 그쪽은 전류가 끊기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방향의 전압이 연결된다고. 그러면 전류가 딱 끊기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자, 이게 회로가 나올 거야. 문제가 회로가 나와. 회로 문제가 나올 거야. 회로 문제 아니면 개념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어요? 회로 아니면 개념 문제. 그래서 내가 마라통을 돌릴 거예요. 네. 돌려줄게요. 예. 생각보다 쉬워요. 자, 회로 문제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무조건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만들려면, 무조건 건전지 혹은 스위치가 있을 건데, 플러스가 있으면 무조건 맞춰서 연결해줘야지만 가는 거야. 전류가. 무조건 맞춰야 돼. 예, 반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요. 바이어스를 두 개 동시에 연결할 때도 중요하다. 파시브, 네거티브. 파시브, 네거티브. 이래야 전류가 흘러. 이렇게 흘러. 넘어갈 수 있어. 이거 안 흘러. 이거 안 흘러. 맞춰야 된다고. 네. 알겠어?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얘는 이렇게 해서 NP잖아. 이게 NP라고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요거 흐른 줄 알아. 다르니까. 건전지만큼은 맞춰줘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전지만큼은 맞춰줘야 되고요.
맞춰야 된다고 저거 맞춰야 되는 거 플러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N 맞춰야 되고요. 맞춰야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끼리는 다르게 해줘야 돼요. 네, 이해하세요? 요거 회로 문제에서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근데 저거 네 P 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 저거 외워야 돼요 위에 이거요? P형 반도체.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 이미 다 했잖아. 아 그렇네요.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진짜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오케이. 요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 바이어스가 이제 어떤 역할도 가능하냐면 교류 있지, 교류. 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 오. 이거를 무슨 작용이라면 정류 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류는 뭐예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직류는 한쪽만 흐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있었어. 자 교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교류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이렇게 바꾸는 항목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어스 즉 반도체에 딱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반대 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아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오른쪽만 흐르는 것만 남아. 예. 직류로 바꿔버린 거잖아. 있네요. 근데 웃긴 거 뭔 줄 알아? 이 반도체가 모든 장치에 다 들어있어. 그게 다 직류예요? 왜냐하면 220V 예. 교류잖아. 220V 우리가 콘센트 끊는 거 있지? 네. 다 교류야. 아, 공장에서 넘어오는 거라 다 교류야. 그 공장이라고 그래. 그 발전소에서 넘어가는 거라 다 교류야. 예. 근데 왜 발전소에서 오는 전류가 왜 교류인지 알아? 발전소는 다 돌아가면서 되지. 네. 돌아가다 보면은 전류가 반대로 될 수밖에 없어. 네. 180도마다 전류가 바뀌고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에 만들어진 전기가 들어오는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저 220V짜리 돼지코 불로 들어오는 거는 다 교류야. 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다 직류로. 그럼 직류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다 들어가 있어. 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오. 알겠어요? 예. 반도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네. 자, 일단 이해가 가는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 교류 장치를 쓰는 경우도 있어. 네.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다 직류다. 쌤이 말한 이거죠? 다 했어. 정류 작용. 정류작용은 전류가 한쪽 방향만 흐르게 만드는 작용이죠.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인데요. 바이어스죠? 거치게 되면 이렇게 위만 나오게 됩니다. 이 화살표 쪽 기억하세요? 화살표가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기호도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전류 방향이 전자 반대죠? 네. 봐봐요. 전기 기기 중에서 직류 전류가 흘러야 하는 것들이 많다. 무슨 말이야?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직류다. 네. 교류도 가끔 있다. 알죠? 네. 어떤 거 있을까? 교류가 아마 써 있을 거야. 아마 그 배터리 보면 써 있어. DC-AC 써 있어. DC-AC야? 배터리 보면 DC-AC 써 있어. 일단 AC는 알겠어. AC가 직류걸? AC입니다. AC가 직류고 아마 DC가 교류일 거야. 네. 이거 배터리야, 배터리. 이제 가운데. 자, 볼게요. 다이오드의 이용이에요. 자, 다이오드의 이용은요, 이 LED. 발광 다이오드. 자, 이거 별이야. 이거 나와. 시험에 나와.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랑 다르게 얘는 뭐냐면,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잖아. 예. 이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나오는 거야. 예. 내가 아까 말했던 전자는 에너지가 많고요, 양궁은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별로 없는 양궁을 채우기 시작하면 전자는 많았다가 전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네. 그러면 주 개체만큼의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이게 빛에너지 파장으로 나오는 거야. 오. 그게 LED야. 그 방출한 게.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뭐야? 띠간격. 즉 한마디로 사용하는 소자에 있어서 띠간격의 차이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가 다를 것이고 파장대가 다를 것이고 색깔도 다르게 나오겠다. LED 색깔이 그래서 달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띠광격의 크기가 다 달라서 그거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이해갔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띠광격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재료로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재료가 어떤 거는 띠광격이 넓어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보라색 쪽에 색깔이 뜨고 적색 같은 경우는 띠광격이 짧은 거지. 그거는 요만큼만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만 뽑아낼 거니까. 그래서 이거 원리를 알면 이제 대략적으로 LED 색깔을 봤을 때 아 저건 띠광격이 좀 넓은가 보다 저거 재료 쓴 게 그거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용 사이. 그렇지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 그림 좀 많이 나오거든? 어쨌든 간에 여기 중요한 게 어쨌든 전류가 흐르긴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흘러겠죠. 플러스 쪽에서 가는 게 전류 방향이거든. 네. 그래서 회로 입장에서 이렇게 써요. 보통 화살표고요. 내가 전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자가 여기를 채워 안 채워? 채워야죠. 채우게 되면 에너지가 그만큼 차이가 난 만큼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죠. 광자 에너지라고 하죠. 예. 광자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게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양봉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고 네.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전자가 위쪽에 있는 거야. 에너지가 많아서. 그 반도체 띠 간격에 따라서 빛의 색이 다르잖아요. 네. 이색 무색이라 해야 되나? 딱히 색깔이 없는 거. 이거 주황색이라고 해요. 주황색. 아, 주황색인가요 이거? 주광색. 주광색. 이게 얘네들이 얘네 업자들이 말하는 그 용어가 있어 색깔을. 아. 주광색도 재료에 따라서 주광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재료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냐. 대부분 주광색이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다 요 색깔 쓰지. 왜냐하면 요 색깔이 눈에 가장 피로를 좀 덜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신호등이나 뭐 조명장치, 전조등, 영상 그냥 뭐 그냥 LED 들어가면 다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재미난 거 광다이오드. 자, 광다이오드는 무슨 역할이냐면 빛을 쬐주면 빛이 전자가 튕겨 나가지. 예. 그럼 빛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지? 네.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예. 흘러. 그럼 원하는 현상을 만드는 거야. 오. 근데 이 내가 빛이라고 표현했지만 빛은 가시광도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다양하지. 있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센서야. 이거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센서. 자, 예를 들어서 리모컨. 리모컨 적외선 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리모컨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라는 놈이 에너지잖아, 이것도. 네. 이게 TV 쪽으로 수신기에 들어가게 되면 수신기가 가지고 있는 적외선 있지? 적외선을 받으면 전자가 튕겨져 나가게끔 장치를 만들어. 그러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흐르겠죠? 그러면 그 흐르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가게 만들면 채널 돌리게 만든다라든지 음향을 돌리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걸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리모컨 자체 시스템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리모컨마다 버튼 있잖아. 예. 버튼마다 광량이 결정되어 있거든. 네. 그래서 그 광량에 따라서 채널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음량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럼 이런 게 결정되는 거야. 리모컨이 아니어도 일정한 광량을 정확하게 맞추면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리모컨 만들 수 있어요. 광량만 맞춘다면 가능하겠네. 그럼 그저 가능하죠.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원리만 좀 알아두면 되고요. 자, 자동문도 센서죠. 그렇죠. 내가 말했던 리모컨 수신장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동문도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보기도 하면은 저기 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정확한 저 자동문의 원리는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아마 내 생각인데 자동문이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사람의 뭐 온도를 측정하는 것 같진 않아. 네. 왜냐하면 여름,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름이 되면 계속 열려있어야지, 뜨거우니까. 내 생각인데, 이거는 이거 같아, 내 생각에. 사람 있지? 사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외선 센서에서 빛이 계속 나간다고 칠게, 어떤 에너지가. 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 막잖아. 네. 막아버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막히게 되면은 아마 열리게만 만들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지나거나 사람이 지나거나 뭐, 아니 뭐 이상한 거 지나가게 되면 그게 센서가 돼서 열리는 게 아마 그래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건 거 아닐까요? 집값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원리는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런 원리일 거.
자, 일단 문제 볼 건데요. 고유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원자과 전자수가 딱 4개짜리 14종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맞죠? 네.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공유결합이에요.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실온에서 전도 뒤에 전자가 전혀 없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는 게 맞아요. 자, P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가 파스티브잖아요. 예. 파스티브니까 양봉이죠? 양봉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14를 기준으로 얘는 3개다, 13개다라고 하는 애도 있어. 그치? 와우. 와우. 불순물에 의해서,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어디띠 바로. 원자. 자, 얘는요, 양봉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원자까지 바로 위에. 알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측면도 알아야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X하고 Y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얘는 전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 쟤는 양봉이니까 파스티브. 그래서 일단 가나 끝났고요. 됐죠? 자, 그래서 X와 Y 물어보죠. 얘는 전자가 더 많으니까 15종이니까 개수네요. 5개. 얘는 3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쉽죠? 4번 볼게요. 자, 내가 말한 거 전류가 흐르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파스티브에 맞춰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끝났죠? 너무 쉽죠? 순방향은요 흐르게 되겠죠? 근데 P형 반도체를 여기다 하면 안 흘러요. 죄송합니다.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방향으로. 그렇지, 전류를 한쪽 방향, 이건 정류작용 맞는 말이고요. 네. 순방향이죠? 접합면이 좀 좁다. 어쨌든 그 안에는 양봉과 전자가 결합해야겠죠? 자, PN 접합 다이오드, 다이오드 종류가 많은데요. 얘는요, 빛이 방출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고요. 얘는 빛이 흐르고요. 얘는 이제, 이상하다. 아, 빛이 비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나? 이거 지금 광대의 부분. 이거는 정류작용, 그 다음에 발광. 알겠죠? 어때요? 할만하네. 자, 요거 중요하죠?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개념인데, 이제 특강이라고 하는데, 뭐 특강은 아니에요, 솔직히. 특강보다는 그냥 알아야 되는 개념을 그냥 마치 뭐 특강처럼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이건 알면 돼요, 그냥. 자, 볼게요. 자, 지금 얘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P형과 N형을 접합시킨 다이오드의 전하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야, 전하가. 자, 일단은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양봉은 상관없고요. 플러스라는 양전하 있잖아요. 양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양전하는 뭐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전자와 양봉만 움직일 것이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전자가 양봉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채워나가다 보면은 접합면이 이렇게 되겠죠. 맞지? 네.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자가 양봉을 채워나가니까 양봉이 사라지는 거 보여요? 네. 이해갔어요? 네. 확산된 전자와 양봉은요 서로 결합하면서 뭐한다? 소멸한다. 밑줄 그어주세요. 됐어요? 네. 확산하는 건 맞죠, 당연히. 네. 양봉은 이쪽으로 갈 거고, N형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고, 전자는 8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파스티브 반도체로 확산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자가 양봉을 채워가면서, 맞죠? 네. 채워가면서 양봉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전자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요. 불순물 이온 때문에 전압이 발생하여 양봉과 전자 확산을 저지한다. 야, 이거 3번 별표 쳐주세요. 접합면이 계속 넓어져요, 지금? 아니요. 안 넓어지죠? 안 넓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말 그대로예요. 불순물 이온 때문에 뭐가 발생해서? 전압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야. 전압이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별표 치는 이유는 암기해주라 라는 얘기야. 불순물 때문에 우리가 전압이 발생해서 더 이상 오는 걸 막아준다고. 더 이상 계속 증가되지는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알겠지? 오케이. 바깥쪽에는 양봉과 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네. 알겠어요? 여기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재미난 상상해볼까요? 여기다 손대도 상관없어요. 가운데는 감전되죠, 이제.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방향 마이너스 역방향 바이어스에 관련된 거. 자, 어쨌든 여기서도 아까 다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오케이? 네. 자, 봐봐요. 얘는 지금 이렇게 원자가 띠로 전자가 이제 내려오죠, 양봉으로. 네. 이해갔어요? 네. 근데 얘는 어때요? 이동이 불가능하다. 오케이? 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턱이 어때요? 가파르다. 두껍죠? 네. 그래서 중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거의 없다. 있긴 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꺼워서 그래. 네. 두꺼우면 여기 차이가 되게 크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접합면이 넓으면 이동을 못한다고 지금.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동을 못한다고요. 막힌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정류작용인데요. 지금 이게 스위치에 관련된 얘기예요. 잘 봐봐요. 지금 여기 스위치를 보이세요? 지금 이게 전류방향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류가 왔어, 알았어? 왔네요. 그러면 이제 양갈래지? 네. 화살표 방향 보니까 이게 순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 그럼 여기가 번쩍 전기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렇죠? 여기는 꺼지는 거지? 네. 온, 오프. 됐어요? 근데 스위치가 바뀌게 되면 어때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켜지고 여기에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치 있잖아. 왼쪽으로 누른 거랑 오른쪽으로 누른 게 뭐냐면 여기 스위치에 연결할지 여기 스위치에 연결할지. 똑딱.